네? 아, 견적 맞춰야 되는구나. 8시에 하기로 했었는데. 연락 주시겠죠? 내가 연락해야 되나? 가벼운 애들 만들 수 있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디코 걸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제가 네. 어,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문쟁이 님. 말씀? 되게 유능하신 제가요? 네, 눈쟁 전재 사장님이라고 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견적을 얼마까지 알아봤냐면요, 캠도 맞출 거거든요. 제가 캠이랑 컴퓨터를 새로 맞추는데 컴퓨터는 그래픽 카드를 안 할 거예요.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 가져갈 거라서. 와. 캠은 데세랄. 데세랄. 아, 미러리스 사면 될 것 같고. 그렇게. 그리고 저는 게임을 많이 안 합니다. 어, 일단은 돈부터 물어볼게요. 얼마까지 쓰실 거예요? 어, 얼마까지 써야 되는데요? 어, 아니. 근데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얘기하면 화내시겠죠? 아니, 그 뭐 본인이 돈이 많으면 상관없죠. 뭐 어... 본인이 뭐 몇 천을 써도 된다. 아, 그러면 아예 싹 걸어붙이시구나 하고 맞춰드리면 되는 거고. 아, 350? 350. 그 컴퓨터를 지금 2컴 쓰고 계시나요? 1컴 쓰고 계시나요? 1컴이에요. 1컴인데 1컴 그냥 계속 쓰실 거고. 네네. 아, 용도는 그리고 싱크룸이라고 아세요? 그 음악 일본. 네. 아, 근데 뭐 사양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컴퓨터로 하니까 너무 튕겨가지고. 그러면 오디오 쪽이니까 오디오 장비를 지금 뭐 쓰고 계세요? 마이크는 지금 봤을 아, 때는 로이 거 같고. 네, 그 다음에 롤랜드 옥타 5인패. 아, 그러면 도우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에이블톤 그거 프로그램 쓰고 있어요. 지금 컴퓨터 사양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CPU i7-8700, 램 32기가, GTX 1080이래요. 알겠고요. 일단 컴퓨터를 새로 맞추실 건데 지금 문제가 뭔가요? 일단은 어, 싱크룸을 하고 싶은데 싱크룸이랑 그 DAW 프로그램이랑 같이 하면은 너무 렉 걸리고 캠이 프레임 드랍이 조금 있어요. 캠은 뭐 유캠이나 퍼펙트캠 쓰시는 건가요? 안 쓰시는 건가요? 네네, 퍼펙트캠 쓰고 있어요. 퍼펙트캠. 보통 오디오 그 싱크룸 써서 방송하시는 분들 램 몇 기가 쓰시죠? 뭐 대충 30이 있을 것 같은데. 더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네네네. 사민조 그 램 몇 기가 써? 나는 64기가 쓰지. 오케이, 땡큐, 안녕. 64기가입니다. 64기야? 근데 그 혹시 뭐 그러면 에이블톤 라이브 가지고 음악 찍어서 만드실 때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러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냥 32 정도만 딱 맞추시면 괜찮지 않을까. 아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네요. 음, 아, 그 혹시 용량은 어느 정도 사용을 하세요? 나는 뭐 야동 아니 그 혹시 뭔가 작업을 많이 한다 이러면은 어, 딱히 지금 뭐 쓰시죠? 1테라? 아, 1테라가 달려 있대요. 지금 달려 있대. 아니요. 본인지 지금 한번 보실래요? 아니, 잠시만요. 어, 어떻게 봐요? 어떻게 어디서 보는? 아, 지금은 256이래요. 1테라 요즘 싸거든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어. 일단 견적을 대충 맞춰 보죠. 네, 네, 네. 제가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본체? 100 정도면 될 것 같은데? 100? 어? 그래요? 다행이다. 어? 원래 이렇게 비쌌나? 5800X가? 어, 잠시만요. 좀 많이 비싸네요. 5800X 너무 비싼데? 아니 1900으로 가도 되겠는데? 50도 안 하는데 이거? 이거 10코 20스레드 되니까 차라리 1900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원컴 방송 하시는 거면 단일코 성능은 어느 정도 되고 코어 많은 게 더 낫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10코 20스레드고 아까 꼽았던 게 8코 16스레드니까 그래서 그냥 이걸 생각을 하고. 아, 지사공 너무 비싸나? 보드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보드 너무 비싼데? 아, 혹시 그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시는 그... 램이 반짝반짝거리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네, 블링블링이요. 오케이, 블링블링. 화이트가 좋으신가요? 블랙이 좋으신가요? 핑크는 없어요? 어, 그 어, 케이스는 핑크가 있는데 핑크랑 맞추는 거면 화이트 쪽이 낫겠죠, 아무래도? 화이트요, 그러면. 네, 16기가 쪽이라 하죠. SSD는 그냥 싼 거 쓰시는 게 좋나요? 조금 성능 차이가 나고 좀 더 보증 기간이 긴데 가격이 더 비싼 거를 선호하시나요? 가격 얼마나 차이가, 가격 차이가 16만 6천 원 대 23만 원. 1.5배? 그러면은 1.5배 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역시 돈 많으시구만.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이왕 하게 되면은 네. 파워는 아, 파워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가격이 두 배 차이가 나는데. 두 배나요? 7만 원대 15만 원인데 전기비가 조금 덜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안정성은 당연히 비싼 게 더 좋긴 해요. 안정성 있는 걸로 할래요. 아, 알겠습니다. 파워도 아하. 핑크색 하실지 물어보죠. 아, 핑크색 되는 거면 전부 핑크로 하실 건가요? 그럼 좋죠. 아, 그냥 쿨러도 아. 핑크로 해야겠네. 아, 블랙 버전이 재고가 있네요. 이 친구.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재고 있는 걸로 합시다. 네, 이 친구 좋아요. 케이스, 아, 케이스는 선택지 많죠. 저는 작은 케이스를 추천을 드리는 게 완전 작은 케이스는 추천을 안 드리는데 적당히 작은 네. 케이스는 오히려 좋아요. 큰 게 생각보다 거슬리거든요. 쓰다 보면 일단 디자인으로 생각하면 얘가 핑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쵸? 보고 있었어요. 아까부터 도색이 잘 빠졌어요. 이 저가형에서 이 정도 도색 나오는 친구가 없거든요. 실제로 봤을 때. 좋아. 이걸로 할래요. 아니 근데 네. 그 제가 그 뭐 딴 거 막 플러그인 하려고 해도 사양이 너무 꾸져가지고. 아 그래요? 87이면 혹시 OBS 설정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그 부담스럽게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 설정을 클릭하셔가지고 지금 그 아까 작업 관리자 한번 띄워보실래요? 괜찮을 것 같은데 뭐 플러그인 건다고 더 안 먹을 텐데 그렇게. 제가 그 싱크룸이 어느 정도 사양을 먹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그럼 지금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네네. 어떻게 하는 거? 네? 아, 그 쓰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하려다가 못했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이렇게만 해놓고 아. 안 했고 전화 한 번만 다시 해야겠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자? 우리 그때 싱크룸 했을 때 엄청 튀겼지? 내가 지금 컴퓨터 지금 문쟁이님이랑 같이 뭐 보고 있는데 싱크룸 어떻게 튀기는지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선생님 제가 그 제 컴퓨터를 저보다 더 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아 네네네. 아 들리십니까? 네. 아 네. 들려요. 아유 문쟁이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 오랜만이네요. 예 오랜만입니다. 싱크룸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컴퓨터를 바꾸신다는데 아 근데 지금 컴퓨터가 싱크룸을 안 켜도 좀 버벅거림이 있어가지고 87을 쓰는데요? 네 이게 CPU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쵸 그냥 노후화 때문에 그런가? 컴프레서나 이런 거를 플러그인들을 추가할수록 그게 심했었가지고 아 온도를 한번 볼까요? 제가 링크 하나 드릴게요. 그 다운 링크로 보내드렸을 텐데 그 다운 안 되나요? 어 됐네요. 저 오른 왼쪽 아래 왼쪽 아래 그 모니터에서 왼쪽 아래를 보시면 다운 받아져 아, 있습니다 지금. 아. 몰랐냐고. 화이팅. 문정이 화이팅. 혹시 가실 건 아니죠, 메림님? 문정이 사랑해. 그 저희 이거 할 필요 없이 그냥 견적만 새로 컨트롤 아예 새로 살까요? 아 그런 상관없죠, 선생님. 일단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 이제 조립까지 싹 다 해서 오는 게 130 정도네요. 130밖에 안 돼요? 네. 그 일단은 제가 이제 카메라를 제가 최근 한 달 정도 거의 이제 끝냈거든요. 이제 뭐 써야 되는지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일단 화각이 제일 중요해서 좀 넓어 보였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좀 좁아요? 아니 그렇게 좁은 건 아닌데 제가 여기 막 악기하는 사람들이 막 오니까 그러면 조금 더 넓은 화각을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24mm급으로 간다고 치면은 싸게 했을 때 100만 원이고요. 비싼 풀프레임으로 가면은 220, 230 정도 되겠네요. 갑자기 확 올라가네. 근데 생방용으로 차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웃포커싱을 230짜리는 좀 더 넣을 수 있어요. 화질이 조금 더 선명하고요. 아 화질 아 저 위에 걸로 할게요. 싼 걸로? 어 그러면 완전 싸졌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 바디, 렌즈, 더미 배터리랑 같이 사용한 어댑터 그리고 캡처보드, 젠더 하나랑 HDMI 케이블 하나 터치도 포함인가요? 아 책상에 고정시킨다고 하면은 이런 스탠드를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 안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서 뭐 책상을 새로 사실 거면 또 책상 좋은 게 있죠. 영업왕. 아 근데 책상은 사시면은 배송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빨라야 2주고 보통 한 3주에서 4주 정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한 3월 3월 초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책상을 새로 사실 거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무리 이렇게 해도 3월 초에나 이제 새로운 세팅으로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책상을 안 바꾸시면 되죠? 아 물론 이제 책상 고정을 하면 이거라는 거고 아, 또 제가 책상 고정 안 하는 분들을 위한 솔루션이 또 아마. 있죠. 좋습니다. 좀 더 저렴하진 않는 아, 다 가격은 비슷해요. 이 친구는 9만 원인데
괜찮은데요? 이거? 아! 책상 위에 두고 세팅을 하시려면 또 선택지가 하나 더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멀티마운트를 이런 식으로. 이건 얼마예요? 이 친구가 70,000원이니까 아까 79,000원에 150,000원이죠. 근데 저는 완성도 있는 걸 원하시면은 책상을 바꾸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선생님 그럼 책상을 네. 옵션에 넣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책상을 뭐 또. 방송 원투데이 할 것도 아니고. 그쵸. 선생님. 네. 설치도 해주시나요? 네? 컴퓨터 설치해주시나요? 그거 혹시 어디 사세요? 서울이요. 가능한데 좀 제가 그 몸값이 좀 비싸가지고 아, 아 또 이게 또 아 선생님 아 또 제가 다 챙겨드리죠 그런 거 아 아 선생님 다 챙겨드리죠 아 왜 이러십니까 또 아마추어 같이 또 아 다 챙겨드리죠 아 제가 랍스터를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제가 복숭아도 제가 한 박스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복숭아는 복숭아는 안 보내주셔도 돼요. 복숭아는 필요 없어. 복숭아는 필요 복숭아는 필요 없어요 저는. 복숭아 복숭아도 좋아하긴 하는데 복숭아 한 박스를 보내주면 다 상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게 또 뭐가 있죠? 지금 마이크 스탠드 뭐 쓰고 계시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책상 고정이 아니에요? 그 마이크 스탠드가 또. 하... 끝판왕급은 이런 게 있어요. 로드의 PSA-1이라는 이런 친구가 있는데 쓰는 이유가 좋긴 한데 한 1kg 정도까지도 지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마이크 무게가. 근데 지금 쓰시는 마이크는 가벼워요. 한 300g밖에 안 돼서 얘를 쓰기에는 약간 과하죠. 소 잡는데 닭 잡는 칼 아니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그러면은 혹시 마이크가 밑에까지 내려오나요? 아이 보세요. 이겁니다. PSA-1 이게 이렇게 위로도 갔다가 밑으로도 이런 식으로도 되거든요. 오!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오! 오, 좋은데?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오, 저거 완전 좋은데? 저건 꼭 써야 합니다. 저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갑자기? 꼭 사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이게 그 14만 원짜리예요? 네, 이게 14만 네. 원짜리예요. 저거는 비싼 걸 써야 마이크 그렇죠. 무게를 버팁니다. 근데 이제 뭐야, 나 지금 계속 이상한 모기 소리 들려. 뭐지? 어차피 퓨어 뭐야 440 퓨어가 300g밖에 안 돼서 이걸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이 친구가 저런 무빙이 되는지는 몰라요. 제가 이 친구를 써보지는 않았거든요. 아니, 근데 저런 무빙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제가 맞습니다. 이 친구... 첼로를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래로도 내려가야 목이 돼요. 목이 나가. 마이크 아래로 내려가서 마이킹을 첼로에 하려면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면 또 돈 들어 그렇죠. 아 뭐 아무튼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그럼 지금 일단 맞춰진 게 대충 250 살짝 넘네요. 그러면 100만 원이 남았죠? 어 그럼 렉도 해가지고 오디오 장비도 한번 바꾸실래요? 그죠. 하드웨어 좀 달고. 그렇죠, 그렇죠. 아 뭘 좀 아시네 우리 논쟁이니. 아 이런 거. 살아있네. 이런 거 하나 사고 마이크도 텔레폰캔. 텔레폰캔 걸로 딱 텔레폰캔 유사칠 딱 하나. 어? 1,300만 원. 딱. 어? 조명 바꿔보실래요? 만일에 이제 조명을 바꿀 거라고 하면은 제가 또 쓰고 있는 책상에 고정을 하는 또 세팅이 있거든요. 조명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노조명입니다. 조명 3개 딱 한 번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스트림덱이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도 그거 쓰고 있습니다. 그쵸 아시죠? 아! 키라이트 기깔 나죠 또. 그리고 그 룩스패드로 해놓으면은 그 멀리 있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아유 버튼 허리야 객사합니다. 없어요. 없다고요? 아 스트림덱이 또 있거든요. 이게 스트림덱이라고 이게 아, 요거 쓰시면은요 요럴님 이제 리액션 같은 거를 개보건님이 하시는 리액션 같은 걸 하실 수가 있어요. 뉴스. 이거 얼마라고요? 20만 원? 그렇죠. 아니 진짜. 그렇죠. 20만 원. 걸. 제가 에이블톤 사드렸잖아요. 와 에이블톤 수트를 사줬으면 뭐 거의 불알 아니 그 아, 죄송합니다. 그 불알이요? 아, 네? 아니 선생님 잘못. 네? 아무리 그래도 불알은 좀 제 불알이버가 네? 어땠어요? 제 불알이버가 어땠어요? 아 정말 좋은 친구다. 이렇게 하면 350을 대충 채운 것 같네요. 아니 굳이 선생님 굳이 350을 채워야 될 이유는 없었는데 그 뭐 안 채워도 되긴 하죠. 근데 카메라를 바꾸시면 조명은 바꿔야 돼요. 그쵸 선생님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3월에? 아 제가요? 근데 3월 일정이 제가 벌써 잡힐 정도로 바쁜 사람은 아니라서.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죠. 책상 오시면 얘기하시면 됩니다. 혹시 복스타 네. 복숭아 아이스티 제조해서 주시나요? 아니면 그 카페? 아 한 잔이면 됩니다. 그 한 잔이 완벽해야 돼요. 잘 고르셔야 실제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발 벗고 뛰어다니는 걸 할게요.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